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봉사하였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살지만 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그들의 죄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과오는 그분이 임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성도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중심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삶을 디자인할 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할 때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성도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